오랜만에 들깨비 역을 할 건데, 소고기 들깨비 역. 들기름으로 소고기를 조금 볶아야 돼요. 볶는다는 거에 분식할 때 볶는 게 저도 몰랐는데, 진국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오라고 볶으면 조금 국물이 맑은 국보다 진한 국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볶는 것 같더라고요. 이거 그러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았으면 진짜 들기름 냄새가 와 쫄쫄 납니다. 들기름만 넣고서 미역국 끓여도 맛있는 거 알죠? 여기에 자른 미역국 넣고 같이 넣다가 소고기 냄새가 물씬물씬 납니다. 제가 한때는 흉식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섞어주는 건데, 어느 정도 섞었다고 생각이 들면 물 넣고, 물 조금만요. 10~20 정도 넣고 자작자작 또 졸이듯이 먹는 거예요. 새로나 늘려붙지 않으려고 물 넣는 거지만, 좀 졸여서 또 물을 많이 넣었을 때보다 좀 더 진국이 나오고 좀 졸이고 있습니다. 간장을 좀 졸이면 이제 물을 넣습니다. 이거는 이제 마늘을 넣을 거예요. 마늘을 넣고, 원래 마늘을 같이 넣고 볶아도 되는데,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마늘 향이 조금 오래 가는 게 좋아서. 아, 굉장히 진하죠? 또 한 스푼 끓입니다. 한 스푼 끓이면, 아우. 그럼 이제 들깨를 넣을 거예요. 들깨 한 스푼, 이 정도 냄비면 세 스푼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들깨는 뭐 여기 좋대요. 뭔가 이렇게 사골국처럼 되게 진한 느낌이죠. 네, 아이고. 이렇게. 근데 제가 저번에 촬영장 갔을 때 거기 밥집 대고 먹는 밥집 식당에서는 미역국에다가 물을 조금 넣으시더라고요.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시원한 맛이 난다고.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. 한번 끓이면, 아우. 나서 이제 들깨를 넣을 거예요. 들깨 한 스푼, 이 정도 냄비면 세 스푼 넣으면 될 것 같아요. 들깨는 뭐, 여기 좋대요.
뭔가 이렇게 사골국처럼 되게 진한 느낌이죠. 네, 아이고. 이렇게. 근데 제가 저번에 촬영장 갔을 때 거기 밥집 대고 먹는 밥집 식당에서는 미역국에다가 물을 조금 넣으시더라고요. 한 스푼 더 넣을게요. 시원한 맛이 난다고.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끓이겠습니다. 미역 완성했습니다. 와. 미역국에 갓 지은 새밥하고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한데 들깨까지 들어가서 담백하고 진한 맛이 우러날 겁니다. 단호한 믹스는 국간이라고